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서 돈은 거의 신의 버금가는 존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그러지 않은 적이 있었냐 싶기도 하지만 돈의 위력은 점점 더 강력해져서 신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아, 이게 무슨 불순하기 짝이 없는 얘기냐 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또 돈은 권력이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허리 굽히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녀에게 더 나은 인생을 살수 있는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줄 수도 있죠. 심지어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노화도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돈으로 평소에 관리하고 좋은 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돈이 주인의 말에 고분고분하게 복종하는 그런 착한 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돈이 오히려 사람 위에 올라타 주인 행세를 합니다. 또 돈은 좋아라 쫓아간다고 덥석 잡히는 쉬운 상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묘하고도 신기하기 짝이 없는 돈의 속성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상대를 잘 알아야 하듯이 돈을 잘 벌고 또 애쓰고 벌어들인 돈잘 지키려면 돈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묘하고 신기한 돈의 속성. 첫 번째. 마음 가는 곳에 돈이 간다. 내 자신이 어떤 인성과 품격을 지녔는지 보여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하는 말이나 어투, 옷차림, 태도를 통해 한 사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얼마든지 꾸밀 수도 있죠. 특히 말은 본심과 상관없이 상대의 마음을 사기 위해 얼마든지 듣기 좋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한 놈이에요. 돈은 마음이 없는 곳에 절대 허투루 쓸수 없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마음 가지 않는 곳에 돈을 쓰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에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 돈을 썼더라도 그 상대에게 마음이 갔기 때문에 밥한 끼라도 살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쓴 지출 영수증을 모아 쭉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우면 요즘에 뭘첫 번째로 눈여겨봅니까? 배우자의 핸드폰을 제일 먼저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아마도 신용카드 지출 내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디에다 돈을 쓰고 계십니까? 지출 영수증을 한번 쭉 살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묘하고 신기한 돈의 속성. 두 번째, 세상에 공돈은 없다. 많은 사람들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로또 당첨을 바라는 마음은 그런 심리를 극대화한 것일 겁니다. 잘 알아보지 않고 수익률이 좋다는 말만 듣고 덥석 투자하는 것도 노력한 이상의 돈을 바라는 심리 때문입니다. 모두 요행심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람들은 주인 없는 눈먼 돈을 자신의 것인 양 쉽게 손을 대지만 언제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돈은 없다고들 하는 겁니다. 당장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얻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공돈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듭니다. 수고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다 감옥 등에서 뒤늦게 대가를 치는 사람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감옥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면은 틀림없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얻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수고한 만큼만 먹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뒤탈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속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시편 128편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묘하고 신기한 돈의 속성. 세 번째, 쫓아가면 더 멀리 달아난다.
그야말로 돈을 엄청 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하는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은 쫓는다고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참 얄미운 얘기죠. 하여간 돈은 참 이상한 물건입니다. 마치 발이 네 개 달린 짐승과 같아서 쫓아가면 더 빨리 달아나고 들어온다 싶으면 물과 같이 막아도 그냥 거세게 밀려 들어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일을 할 때 돈을 먼저 생각하면 딱 받은 만큼만 일하자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손해볼 짓은 절대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돈보다 먼저 일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면 신이 나고 또 더 따뜻하고 너그럽게 됩니다.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 분들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 덜 챙기더라도 찾아온 손님이 고마워서 이것저것 덤으로 넣어주는 모습을 보면 이건 돈만 생각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돈은 남녀간의 사랑과 같다고들 말합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인을 쫓아가는 스토커와 같아서 상대방은 정내미가 떨어지고 화들짝 놀라 양 달아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많은 여성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듯 진정 돈이 굴러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발로 찬다고 해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본업에 충실할 때, 일에 주목할 때, 손님을 우대할 때 돈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그 말씀입니다. 오묘하고 신기한 돈의 속성 네 번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나게 한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본성이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도 있을 것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후천적으로 길러진 본성도 있겠죠. 그 속에는 또 좋은 욕망과 나쁜 욕망도 한켠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땅에 뿌린 씨앗도 여러 환경이 맞아떨어질 때 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본성과 욕망 또한 그렇습니다. 대개 우리 인간의 본성과 욕망은 돈을 만나면서 우리 내면 속에서 꽁꽁 묶여있던 사슬을 끊고 오랜 잠에서 깨어나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돈 좀 벌었다는 친척이나 친구가 확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돈 좀 벌었다고 남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없는 사람 업신 여기고 가르치려 들고 바람 피우고 배우자 우습게 알고 자기가 원래부터 부잣집에서 대대로 살아온 것처럼 없는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아, 그런 사람들 많죠. 돈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본성 속의 욕망과 욕구들이 드디어 돈을 만나 마구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아무리 겸손했고 상냥했고 가정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건 그저 돈이 없어서 본성이 억눌려 있었을 뿐입니다. 돈이 사람을 망쳤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본성이 돈을 만났을 때 발현되어 드러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바람기 있고 이런저런 중독에 취약한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자가 아니기에 긴장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지금의 상황 때문에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그나마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어쩌면 돈의 속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 속아 울다 웃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 돈의 속성을 알았으니까 우리 본성도 잘 컨트롤하고 돈도 잘 벌어보시자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